담원의 너구리 선수가 너구리 선수도 복귀해가지고 엄청 잘했던 선수고 다시 돌아왔을 땐 어떤 또 멋진 모습을 보여줄까 궁금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담원 기아로 다시 돌아오게 된 탑 너구리 장학원입니다. 확실히 근데 쉬면서 롤이 하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복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저도 복귀한 그 느낌으로서 복귀 자체가 좀 쉽지 않거든요. 좀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. 선수한테 많이 당해서가지고 PK들이 좀 무섭기도 하고. 6대 2가 제가 6인 거예요? 아 진짜요? 이제 6대 3이 되지 않을까. 너구리 선수가 라인전이 엄청 세거든요. 근데 뭔가 할만하다?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많이 당해서 조금 닉네임 볼 때마다 흠칫하긴 하지만 그다음 한 시즌 쉰 그 텀이 있기 때문에 그 텀을 제가 좀 잘 메꿀 수 있지 않을까. 오건 선수가 항상 픽순이든 좀 이렇게 팀적으로 도움도 많이 주고 되게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고. 아 근데 너구리 선수의 칭찬 이거 귀한데요. 와. 원래는 1, 2등의 그 정글킹과 미드킹 이렇게 서로 순위 싸움을 하는 거 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쇼메이커 선수가 1, 2등을 다 먹어놨더라고요.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구나. 옛날에도 한번 줄 세우기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약간 폼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이거 성공했으니까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. 보면은 좀 불타오르는 것도 있어요. 약간 얘를 이기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내가 얘보다 기여도가 높고 싶다, 플랭 잘하고 싶다 이런 점에서 되게 동기부여, 전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되는 것 같고. 라바가 질 듯? 우리 라바가 지금 그만해서 허우적거리고 있거든요. 한번 또 혼내주셔가지고 우리 태훈이 정신 한번 차리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쇼맨님. 경기가 엄청 중요하기도 하고 저희가 불연전 정규 시즌에 좀 많이 져가지고 꼭 이기고 싶네요. 저희가 좀 강팀을 만나도 쫄지 않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이겼던 것 같아요. 라바 선수에게 제가 거의 롤킹이라는 별명을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쉬운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좀 이번 시즌에는 그런 상성 같은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다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연습한 대로 할 수 있도록 담원기와 한번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이기고 들어가야 나중에도 좀 편할 것 같아서 무조건 이기겠습니다. 담기만은 파이팅!